대구시가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민간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. 대구시가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와 산림지역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시 강력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대구시가 23일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민간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. 시는 올 한해 친환경차 총 6,203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와 노후, 경유차,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의 전기차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최대 950만원, 전기 소형 화물차 최대 1,450만원, 전기 중형 버스 최대 6,00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,25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. 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, 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,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60% 감면,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홍준표 시장이 산림인접지역에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정월 대보름기간 촛불기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의 전면 금지를 공고하고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. 시는 23일과 24일 정월 대보름기간 산불 대비태세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. 산림 내 무속행위 취약지역 22곳에 대한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대보름맞이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 5곳, 인근 산불 발생에 대비해 공무원 등 인력 400여 명과 산불 진화차 등도 배치했습니다.